다음은 방아 촬영을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팜플렛 29쪽을 펴보세요. 2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사가 나와 있어요. 방아 촬영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집어넣어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배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학교라는 공사가 잘하는디? 그렇지. 22호 안명하고 가훈이 염치하여 그 부인 박씨가 물타러 연명한지 두 부부가 수라에 일정 효력이 없으면 안타까이 여기고 명산 대차례 지성으로 신금을 드리니 하늘이 정지하사 딸 청이가 떠났구나. 헌데 뜻밖의 산후별증이 일어나 박씨가 운명으로 저런 신봉사 적동량으로 청이를 길러내어 청이 나이 들었도록 15세가 되었지. 청이는 아비의 감은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었는디 물에 빠진 심청이의 심정은 오죽했을꼬. 하지만 심청이의 두신은 선자가 지내는 황성문에 환생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심황후가 되는 것이 황후가 되기 위한 주신이라면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기꺼이 추신하겠다. 선자도 없는데 황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시대에 판소리를 즐겼던 사람들의 계층 상승의 기대가 그렇게 투영되었다고 보겠는데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에 뽑혀서 재벌이 돼 사모님이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나 저희 신봉사 코끼리를 보다에서는 심청이를 인당수로 떠나 보내고 뺑덩어미를 만나 황성하는 대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봉사가 딸을 팔아먹고 분수대기 뺑카하고 놀아나는 대목만 하나 이겁니까? 작품 짤 때부터 얘기 됐던 건데 뭘 아직도 그러세요? 아니 그렇더라도 신봉사라고 하면은 비록 집안이 가난하고 안 못 보는 봉사이긴 해도 효녀 심청이를 길러내는 뼈 있는 양반 뼈 있는 양반 집안이라고요? 네. 그런 고리타분한 공무원 시대의 가치가 그런 걸 받아들일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통장젖을 얻어먹이러 다니는 신봉사. 신봉사. 자식까지 모든 아버지이신가 할까요? 그것도 판소리가 한참 불려지던 저 100년 전에나 공감할 얘기죠. 요즘 아버지들은요 네. 우유가 있어도 분유사가 먹여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판소리도 봉건주의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아주 신식을 하자 이건데요. 네. 아 그렇더라도 예 변하지 않는 인간성의 처녀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예 변화 네. 봉건시대에서 자본주의로 네. 자본주의에서 후기산업 사이로 하지만 변함없는 새로운 여러가지 장면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연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라고 우리 전 출연진들이 나와서 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대차! 이렇게 고사문 읽고 앉아있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함께 불렀던 액면기 타령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명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똑같은 얘기니? 난 그거 하는 시간에 쇼프로나 보겠다. 인출가
이러니? 일찍 쓰라면 10년성이라 할 것이오. 60년대? 차유부인? 70년대? 복부인? 80년대? 에너부인? 그렇다면 요즘에는? 김광부인이라 하겄는디. 신봉사는 정성껏 수발 들어주던 심청이 생각해. 아가 청아, 아가 청아, 아가 청아, 내왔다 아가. 너는 내 눈을 띄우려고 서중고원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이 춥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날 달려가느라 나를 달려가느라 살기도 나를 비춰놓고 눈뜨기도 애사진다. 아가 아가 제가 아가 아이고 불쌍한 신세와 불쌍한 신청이 불쌍한 뱀파. 아, 그런지 신대원이야말로 평생을 딸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 뜨겁소. 그만 슬퍼하고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아이고 고맙소 뱅덕이네. 보시오, 이제 세상 가들어 눈이 없으면 지정 맺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셔야죠. 그 좋은 말이오. 나는 나이같이 나이 먹고 안 못 보는 봉사한테 누가 시켜놔. 신대원이 그렇게 어떤 년이 시집을 안 온단 말이오. 내가 책임을 지고 충만한 탈이다. 아, 조언이란 거? 따님들 게 못되더구만. 예? 봉사 혼자 사는 집이 돈들기가 힘나서 저쪽 끝에다 땅파고 묻어놨는데. 그런데? 얼마 전 용돈이 왔을까 하고 땅을 파고 만져보니 뼈미는 썩어지고 돈이 서로 겹던데. 이모? 천년분? 그러겠다. 징그러워라. 으쌰? 돈이 징그럽다고? 내 맘에 쏙 되는구만. 내가 마음에 든다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가 저리 거울진데 얼굴이야 얼마나 이쁘게 생겼을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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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 뱅파이. 아이고, 난 중매 순하다가 내가 시집을 하던데. 유부인가? 유부인가? 원매! 아이고, 그 집으로 가십시다. 집으로. 내가 따뜻하게 사온 짐 지어드리니까. 유부여. 안녕하십니까? 강철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선보러 나왔지만 난 결혼할 수 없어요. 기필코 이뤄야 할 꿈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꿈을 키워나갈 운명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20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영웅의 혈통은 준비되었습니다! 가만히 믿은 신의 이야기만도 벤또노 오뎅 사십이나 와르마시! 꽉가야로 쪼샌징 니폰 반자이! 반자이! 세계 전국을 꿈꿨던 일제가 폐망!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분단의 세월.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루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터졌습니다. 눈보라가 비날린 듯 파란 자유 나무 위에 목을
남다라지. 우리 아버님은 끝내 금순이를 찾지 못하고 지금의 어머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딸만 줄줄이 여섯 명을 낳고서야 어머님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 바로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위대한 인물을 꿈꾸며 이순신 장군, 물주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그리고 박원달 장군의 정기를 이루며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던 어느 날,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동네 근처 극장에 가 그 당시 유행하던 성우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황당한 성우를 평정하는 정의의 카우보이. 근데 그 영화를 본 순간 이순신 장군, 물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박원달 장군이 정말 무섭게 보였습니다. My name is Cowboy. 말이 필요 없다. 총을 뽑아라. 원, 투, 빵. 켄터키 후라크 코카콜라 바바. 켄터키 후라크 코카콜라 바바. 켄터키 후라크. 엄마는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어줬답니다. 신데렐라처럼 말 잘 듣고 착하면 이 다음에 멋있는 왕자님을 만나게 된단다. 제주성에서 화려한 공주로 변신하는 신데렐라. 그래, 난 꼭 신데렐라가 될 거야. 그 뒤로 백설공주, 엄지공주, 요술공주, 세리, 세상의 모든 공주를 나의 우상으로 삼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계모야, 계모 맞지? 계모야만해! 아, 기죽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상류사의 품이 있는 생활을 익히기 위해 밥 먹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했지요. 오른손엔 나이프, 왼손엔 포크. 상류사의 품이 있는 생활을 익히기 위해 밥 먹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했지요. 오른손엔 나이프. 그래도 기죽지 않고 상류사의 품이 있는 생활을 익히기 위해 밥 먹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했지요. 오른손엔 나이프, 왼손엔 포크. 밥 똑바로 못 먹어? 김치찌개 속에 있는 두부는 왜 꺼내가지고 포크가지고 삽지냐? 도대체 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손바닥해! 역시 우리 엄만 계모가 틀림없어이. 이런 고생은 왕자님을 만나려면 참아야 해.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다 키며 방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카우보이의 꿈이 시들해진 무렵 우통을 굴러다가 악당을 물리치고 뒷골목 세계에 임장하는 이소령. 그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전 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제 눈에는 또 새로운 영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독이 올라 코끝이 빨간 한 손에 술잔을 든 성룡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불사신. 전 그를 본받기 위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술을 마셔 대고 있습니다. 알수안 나요. 그래서 오늘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낳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이글에 처음 만났고
사건은 남부의 조도왕이 비비안 힐란. I love you. Let's back to me.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뜰 거야. 비비안. 모든 남자들을 유혹할 줄 아는 마리니 몬노를라. 그래, 신데렐라의 모습은 바로 이거야. 오 마이 갓! 나의 한국에 태어난 거지? 까만 머리로는 신데렐라가 될 수 없잖아. 엄마,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응? 제발. 살려자, 들어! 몇 대요? 너무도 연약하게 다가왔습니다. 러브스토리, 라스트 콘서트, 선샤인, 사랑의 스잔나. Once the moonlight, the star was shining bright. 창백한 얼굴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 모든 남자들이 안아주고 싶어 할 것 같은 그 모습. 난 현기증만 나도 백혈병인가 의심하고. 어우, 머리야. 어머, 뇌종양인가 봐. 엄마, 나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 죽으면 예쁜 꽃으로 장식해 주세요. 연약해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노력도 했지만 한 끼만 굶어도 죽어버릴 것 같은 나의 식욕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성의 눈을 뜨고 절대적 꼬독이 밀려오는 사춘기 70년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가지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대께 빵빵빵 운명의 총소리와 함께 독재자 박정희는 사라지고 80년대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국제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eoul. Congratulations.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고 난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워킹 에프로 바디 빌디. 너무너무 안 됐어. 미스 코리아에서 미스 유니버스로, 미스 유니버스에서 아라왕자와의 화려한 결혼. 따따따따. 신문에는 한국과 그레이스 켈리라고 대북당하게 나겠지. 장미, 정윤이, 유지. 얘네들이 운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졌어요. 허! 두구두구두구! 대통 앤 깨려본 시골알람. 버켜! 레코드 코리아 람보! 람보! 이세롱만의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엘리공을 한 손에 들고 청구를 녹이는 람보. 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눈이 작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미스 코리아 예선 탈락, 영화배 모집 예선 탈락, 심지어 캐리맨 코텍스까지 탈락, 탈락, 탈락. 그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어요. 인간적인 애정으로 끈끈하게 다가오는 사나이가 또 있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우리를 위해 앞덕을 물리치는 사나이 조영탄. 그의 모습은 지독히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새로운 스타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악당들은 더 포악해지고 인간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는 테크노피아 시대가 왔습니다. 베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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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월드 폴리스. 빵. 빵. 컴퓨터 시대가 나온 영웅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변신. 그래. 변신을 해야 돼. 강수연의 모습을 황신의 이고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 샤론 스톤의 모습, 동방법회! 입청하였다. 마돈나의 대답. 아니, 이것으로는 부족해. 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사랑받는다.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이 시대 최고의 영웅 터미네이터를 만났던 것입니다. 터미네이터 파워 이꼴 아메리칸 파워. 힘 없는 놈, 힘 없는 나라, 내게 붙어라. 도와주고 싶어 미치겠다. One more time. 터미네이터 파워 이꼴 아메리칸 파워. 현대 의학의 발달, 마이클 제스 같은 흑인도 핵인으로 만드는 그 엄청난 기술 혁명. 문제는 돈이었어. 난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어. 왜냐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왕자님이 절 못 알아볼 테니까요. 강한 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제 철학입니다. 지금은 터미네이터지만 그보다 더 강한 영웅이 나타난다면 접근을 주저하지 않고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철인이 철인! 이게 인간이니까요. 싫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환영한다고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므로 작년 10월 28일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리석은 존재, 계산착오. 나한테 휴거나를 얘기한 게 누구였습니까? 재산 다 털어서 당신한테 갖다 바쳤고 휴거 전단 돌리기 위해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공중 재림의 날이 가까워왔는지라 하고 쓰고 다녔어. 그런데 그 결과가 계산착오였다고. 신집사, 32,500가지의 성경 말씀 중 이제 남은 것은 아직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신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네. 시민인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원대한 야망, 로봇카미나 터미네이터가 시민인 영웅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상숭배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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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집사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무슨 집사야? 나 당신 때문에 집 다 날렸어. 나 이제 집사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망치라고 불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며, 심집사는 집 없고 돈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휴건 날 천국의 선착순으로 촥촥 들어가실 겁니다. 심집사, 성도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공중재림의 날을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성도를 다시 모으라. 그럼 나보고 또 사기를 치란 말이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다준 돈이라도 주여, 당신의 어린 양이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심집사, 지금 당장 눈물 뿌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감히 주님을 영접한 것을 후회한다. 주여,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당신 아주 큰 신집사, 진정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주님아, 신집사, 여기 하나님 내 돈이 있어.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합시다. 신집사, 신집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숙명론에 빠진 신집사.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나밖에 없는 집까지 팔았는데 눈 뜰 수 있다는 말에 하나밖에 없는 쌀까지 잃어버린 신봉사? 하여간 신봉사는 뺑파에게 살림을 맡기고 살아가는디 하루는 돈깨를 만져보니 그 속이 텅텅 비어껐다. 응? 응? 어이 뺑파! 어이 뺑파! 아니 내가 널지 돈깨 엿들어 비었더니 이게 어쩐 일이여? 아이고, 인간인지 일하고 술 싸우고 떡 싸우고 고기 싸우고 아 모두 이리 차례 눈덩이다 그다음에 아기야! 맛있었죠? 그래, 나 다음에 또 고기술 많이 잘 쌌구나. 아니, 그새 구절을 다 썼단 말이야? 야기쳐라, 요마가 몸 풀려라. 출천대요, 내 딸 저기가 저주구며 당기고 간 돈을. 네 년이 무엇이간데 그 돈을 다 녹였단 말이냐? 아이고 내 진수야, 이게 어쩐 일이야? 아이고, 이봐. 어머, 그리 참작할만 해도 마시오. 야, 그 돈을 돈을 더 쳐서 아 좋은 일을 알아가지고 왔다. 아이고 잘못됐어. 아 여친하신 박시부인 살았으면 이런 일 전혀 없고 내 딸 청이가 살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아 저 몹쓸 년에 뺑덩이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리 될 줄은. 아 귀신 줄 알겠어. 천지에 못한 짓이 땀에 짓 둘 때게 짓 철도려 정성들여 하느라고 하였구만. 아무나고 간세 엄마 잠깨지 말 내가 가리. 나는 그걸 보기 싫어. 잔차 없는 청각도 막 기아리야 나 팔라네. 아이 뺑뻑! 아이 뺑뻑! 아이 그래서
이거 보따리 싸서 나가겠다. 이 말 아니지? 난 때우는 그만 울고 내 말을 들으란 말이오. 그렇게 맨날 울어다닌다고 죽은 것이고 털어낼 것이오. 도덕은 시청이고 털어낼 것이오. 자자, 네 생각이나 싹 잊어버리고 앞날을 바라보고 살자. 이것이오. 앞날을 바라보고 살자? 예. 그냥 돈 다 써버렸으면 예. 또 동네 거린으로 빌어먹고 살지 뭐. 에이. 에? 여보게 백화. 예. 에이. 여필 종구라. 응. 그 여자는 지아비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으니 내일부터 같이 빌려가줘서. 누가 왔어? 안 갈라요. 무셔? 나는 안 갈라요. 아이 뭐지 그래요? 돈 버는 길을 뻔히 두고 왜 비록질을 한단 말이오. 아니 돈 버는 일이라고? 황성 매민잔치가 있다는데 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봉사는 네.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네. 집 없는 봉사는 집도 주고 네. 그러면 봉사는 표수도 주고 한다는 네. 그럼 그럼 황성 매민잔치는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야, 백파는 돈 벌러 간다고 하잖아. 황성하면 돈 생길 법하니까 신봉사를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신봉사는 왜 쫓아가는 거죠? 뺑파가 하자니까 따라갈 수밖에? 아니라니까! 신봉사도 황성 가면 돈 생긴다니까 이윤을 쫓아서 가는 거라고. 뭐 때문에 황성에 가느냐? 응. 신봉사가 뭐 때문에 황성에 가느냐? 글쎄, 어쨌거나 일단 한번 같이 가봅시다. 기재야 돌아라 프레스 밟아라 솔솔 부는 봄바람에 헤이 우리 마음 설레인다. 생선양만 올려주면 우리 일당 올라간다. 우리 마음은 갈 데 없고 돌아간다 프레스 마음 어때요. 아이고 기계야 잘려나라. 아이고 아이고 선사장님 기슈. 아이고 문자대 왔어. 잠깐만 기계 끄고. 아니 사장은 사장이야 쓸쓸하게. 왜 사장이 아니여? 이 프레스 기계가 천사장 거지? 멋있구먼. 아이고 빛내서 산건데 뭐. 아 근데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혼자서 하니 더 훌륭하지. 네. 다른 사장들은 사장님밖에 못 하는데 네. 천사장, 사장, 공장은 영업경비 거다 기사거장 다 하자려. 타버려. 아이고 그만 의미가 있구만. 듣기 좋아. 천사장, 천사장, 천사장. 왜 그래 문산대. 근데 우리 집 회사값을 언제 갚을게. 아이고 아 조금만 기다려. 아 내가 공장 생활 15년 만에 사장이라 치고 이렇게 기대한데 딱 그리 났는데 아 사업만 잘 되면 그거 왜 삭감이 무져와서. 아 내가 부산대 그 막걸리 집 싹 수리해갖고 여기 한 3년간은 호프집 차려줄 테니까. 그녀? 그녀? 어? 그날이 언젠데? 헐! 근데 요 기계 안 내놓은 남는 게 없어. 그럼 기계 몇 대 더 들여놔. 아 누가 그걸 몰라. 아, 기계는 뭔 돈이 있어도 해놓고 그 사람들 부리려면 월급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돈 꽂을 테니까 몇 개 더 들여놔 봐. 어떻게 되나 보게. 뭐? 월급 거 빌려줘? 이번 기회에 천사장하고 나하고 합쳐버린. 뭐요? 합쳐? 아니 무산장하고 나하고 나 천사장하고 무산장하고 그래. 헐. 뭐 어때 그려? 너무 좋아서 그려? 그게 아니고 아, 이 문제는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께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따질 거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저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한번 해봐. 지금 천 씨가 하루에 물건을 100개 만들어서 2만 원에 판다고 해봐. 2만 원에서 원료비하고 경비하고 만 원이 든다고 치면 이분이 얼마나. 아따 뭐 나를 뭐 시험하자는 거야 뭐여. 만 원 남지. 그려 장이여. 근데 기계를 10대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 10대면 10만 원 아니오. 아이고 참. 이거 뭘 대가리. 네? 일하는 사람들 임금 안 줄겨? 어. 그렇구만. 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만 원씩 벌었으니까 열 사람에게 만 원씩 나눠주면은 10만 원. 에? 아니, 내가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어이구, 화상하군. 머리, 뭐가 지금 헛다리에서 살 부대인겨? 뭐야, 부자네, 그만. 절대 세우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 기계랑 공장이 누구 거야? 어, 그거 당연히 내 것이지. 그래요. 기계랑 공장이 첫째 거였을 때 남는 이문이 만 원인데. 뭐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만 원을 주냐고. 기계랑 공장 빌려준 값으로 만 원에서 10% 참아! 아니, 너무 불공평이야. 없는 돈 모아가지고 산 기계 빚을 반쭉 잘라 50% 혀! 예? 50%? 아, 그러네. 10대에 5천 원이네. 5만 원이네, 5만 원! 이게 한 대 돌려서 만 원 벌든 게 10대를 돌리면 5만 원이 그냥 낭비야. 아이고! 근데 50% 찍자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뭐라 눌러! 뭐라 눌러! 뭐라 눌러! 뭐라 눌러! 눌러? 눌러? 그려! 아이고! 눌렀어, 눌렀어! 이런 대장은 우리 사장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그래요? 우리랑 내 친구네 100명도 고용이요. 100명? 아, 데리고 가게 5천 원. 엄마, 50만 원이네. 아이고, 1,000명은 얼마요? 500만 원. 500만 원. 만 명은? 5천 원. 아이고, 하루에 5천만 원씩이라. 아이고, 이거 돈 벌린 소리가 막 들리네. 그래요, 우린 제 말이야, 제 말. 회장님? 사모님. 아이고. 아니, 근데 돈이 있어? 아유, 정신. 아니, 부산해. 이? 근데 진짜 돈이 있어? 왜? 아무튼 있어. 아니, 예금은 얼마나 있어? 있어. 네? 그럼 직권 사놨나? 있지? 아니, 그럼 땅 사놨구만? 땅 있게? 아니, 도대체 뭘 빌려주겠다는 거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떨려서 아직 긁어보진 않았어. 아이고, 문산생이야, 사람 마음에 바람만 뻥 뻗지 말고 왔다. 아이고, 어젯밤에 꿈이 좋았는데. 이따 우리 집에 와. 내가 막걸리 국자로 한 잔 줄게. 아이고, 불쌍한 천사장. 어쩔 수 없지. 국정 자본주의 시대엔 조그만 공장으로는 안 돼. 차라리 취직해서 월급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답이 뭐였나? 아, 그래. 자, 모여 숨어서 작업들 해야지. 자, 누르고 찍고 넘기고, 누르고 찍고 넘기고. 아, 뭘 보고만 있어? 그 일하러 왔으면 일도 안 해야지. 자, 다 같이. 자, 누르고 찍고 넘기고, 누르고 찍고 넘기고. 그럼, 아이 송씨 아줌마, 아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다 사고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꽉꽉 눌러줘야 돼요. 알았어요? 예, 네, 그래. 아이고 목소리도 이쁘지. 자, 다 같이 누르고 찍고 넘기고, 누르고 찍고 넘기고, 누르고 찍고 넘기고, 계속해. 네. 자, 여기는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만큼 버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른 데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져요. 어? 그거 한 번 넘기는데 5원씩이야, 5원씩. 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자, 어서. 자, 누르고 찍고 넘기고, 누르고 찍고 5원, 누르고 찍고 10원, 누르고 찍고 10원, 누르고 찍고 10원. 아, 지금 뭔들 하는 겁니까? 작업 시작 좀 땡쳤으면 기회가 돌아가야 될 건 아니에요. 꺾어, 돌리고, 저이고, 꺾어, 돌리고. 아니, 일 어디 한두 번 해봐요? 그리고 작업 시간 중에 시계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많이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 참. 아이고, 김씨 아줌마. 아이, 그렇게 느릿느릿 일하면 어떡합니까? 아줌마 수당 적어질 거야. 남이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표준 작업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젊은 놈이 소사장 돼갖고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닐 거면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만 두면 될 것 아니에요? 나 참. 아, 형님! 어? 아, 정말 자꾸 이렇게 불량 낼 거예요? 아, 나 참.
불량이 설정하니까 그렇지. 저 불량 나게 냈다지만. 아무튼 형님 때문에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이번 달도 불량 난 거 메꾸느라 성과 배당 거 그냥 제 월급에서 돈 메꾸게 생겼다고요. 아 그래서 저 불량 난 거 때문에 나보고 회사를 나가달라 이 말이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도 소사장이 실시될 때 조리비만 맡고 나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야. 소사장을 맡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가든지 하니까 할 수 없이 맡은 거지. 내가 언제 이거 하고 싶어 사는 거냐? 여기 대표이셨군요. 뭔가 열심히 토론을 하셨던 모양이죠?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조 좋은 의견을 내놓고 사회 경쟁을 한다. 우리 사업 모두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회사가 왜 불안해 허덕이게. 사회 경쟁 부장님의 그 말씀이 참 듣기 좋습니다. 예, 좋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소사장제를 실시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조정 좀 하자는 겁니다. 예. 예. 지난 월요일 날 부사장님하고 박 이사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형 실업이 소사장제를 채택할 때는 동기나 무엇이었습니까? 물명이래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금방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었죠. 그런데도 노조에서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인원은 땅에 떨어져 생산성 향상은 부자일 것이 없었지요. 기술 투자나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회사를 그만 두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때 사장님하고 내가 건의를 해서 소사장제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사장님께서는 별로 만족하고 있지 못한 실장님. 예. 아니 그거야 너 이런 거 치고는 안 해주면서 자금 물량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너 일정할 만하면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아 신청도 데리고 뭔 일을 얻었어? 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계단 납품 단가를 여러분들 요구에 따라 60원씩 올리기로 했지요. 아니 60원이나 150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밤을 꼬박 새서라도 물량을 납품을 했다고요. 아,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이 있지요. 각분기별로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말을 포상하자. 즉 다시 말해서 각반이 100원에서 60원을 뺀 40원을 서로 모아놓았다가 가장 열심히 일한 자에게 물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사장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면 사장님도 신나서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대단히 투자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부탁하시죠. 예, 수고들 하세요. 아니, 저기. 야, 저기. 어이, 배구자, 배구자! 아이, 참, 이가. 아이, 소사장을 그만 두던지 해야지만. 아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사장 십시. 아이,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노조에서 소사장제를 거부하자고 할 때 그 말을 들을걸. 소사장제, 성과급제, 변형시간 근로제. 이런 것들이 모두 요즘 중소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에 도입하는 방법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 구로공단에 있는 S전자 회사의 사례였을까. 그런데 실제로 소사장제를 실시한 이후 생산성이 올라가기는커녕 사내 인간관계만 악화되고 회사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경영진은 돈을 다 빼돌린 뒤였죠. 정말 돈 벌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도 정신 그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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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실속화 우리 뺑 발을 놓으라고. 신봉사 뺑파가 너더러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 유하게 되었겄다. 그때요 뺑파는 황봉사라는 젊은 봉사 하나를 보게 되었겄다. 야 노래를 들어봐.
방치만하고 같은 봉사도 이득이 많은 쪽으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나이도 많은 데다가 미천도 다 떨어져 나. 확! 젊고 집안에 돈도 많아. 신! 딸 같이 살면서 좀더 좋게 들었지? 최고 결정은 그룹 총수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자, 글로우요, 고치! 민주화의 추세에 따라 노사 별등한 관계를 인정하세요! 그럼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 거예요. 그건 이론에 불과할 뿐이야! 아, 이론도 여러 가지죠.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일본 노조가 비현실적 급진주에 빠져있는 바! 노사 별등 관계가 되면 합리적인 교정을 노사 대등한 관계가 노조만 있나요? 새로운 기업 문화로 노사 협의를 할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와서 다시 노사여 비해를 얘기하다니 신세대 선수가 싸움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신세대 선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평등지향적인데 반해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해서 뛰어난 선수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경영 혁신. 우리 동성무릎은 동성 방식에 맞는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30년간 기업 경영 경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구시대의 권위를 깨대. 내가지고는 경영신청을 올 수가 없잖아. 자율경영과 인간존중을 내세웠잖아요. 자율경영? 창조적 경영을 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조직이 작다고 하겠지만 공자님 말씀과 같은 이상만 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음축을 위해서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홍의장. 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해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신한국과 사람 만든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자, 동성인 욕성.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 그래서 회사가 자랑스럽고 그에 속해 있는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능한 것들을 내보내고 기업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 문화의 철학은 인간성과 민주성 존중에 있는 겁니다. 민주성? 민주? 직장 민주화! 민주화! 보고 앉아있다면 동성맨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문화가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월급이나 받아먹고 앉아있는 큰부들이 많습니다. 이미지 제거. 조세기님 무성. 회장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겠습니다. 네, 손을 잡았습니다. 신문에 맨단수 신문에 백선수! 문화덕부분인과 문화덕부인과 자유경영 조직이 신백! 아니 왜 항상! 자, 우선 감량 경영을 하고 기업의 능률을 올린 후 새로운 기업 문화를 꽃피우도록 하죠. 예! 확실하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심한비 동성그룹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어떠셨습니까? 네. 신한국 건설의 앞날에 걱정되는 점이 아주 많다 보야지. 네. 상당히 놀라셨겠어요. 오늘은 사표를 쓰실걸? 아니야, 나오실지도 몰라. 설마,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같이 대기 관련한 사람들은 다 사표를 썼잖아. 그만들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회사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야.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만한 결단은 필요한 거라고. 회사 발전을 위해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니? 회사가 누구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무능한 사원들 몇몇 때문에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신대리님이 너무 불쌍하잖아. 인정사정 다 받다가 끝도 없는 거야.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게 아니야.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아니? 아무튼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 하긴 거기가 너무 민망하고 불편해. 안녕. 김혜중 씨, 나 뽑힌 좀 부탁해. 저 지금 이거 빨리 작성해서 과장님한테 올려야 되는데요. 어, 그래? 그럼 내가 검토 안 해도 돼? 네? 아니, 내가 또 까먹었네. 대리발령 신들이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마! 어, 저기 오늘 부장님이 나 앉으셨어? 예, 부장님이요? 외출하셨어요. 그래? 아, 그러면 연락 오면 나를 바꿔줘. 예.
신반장님, 식사랑 안 가세요? 반장? 내가 왜... 반장? 내가 어디 반장으로 발령됐어?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저 신대리님이 대기 발령된 사람들 중에 출석률이 제일 높다고요. 대기 발령관 반장으로 뽑히셨거든요. 이게 미수야. 아니, 저 점심 먹으러 안 가요? 이거 나 봐서 끝내야 돼. 먼저도 가요. 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아니, 신경 씨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글쎄요. 아, 노조 사무실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노조? 그래, 사표 쓰는 게 좋겠지. 아니야, 진짜로 쓰라는 건 아닐 거야. 기획실 정대리도 대기발령 갔다가 해외지사로 나갔잖아. 정대리님은 회장님 조카 사이잖아요. 결혼 때문에 잠시 대기발령 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진 대기발령은 순수한 대기발령이다 이거지. 아니 내가 노조에 가입만 했지 아무 활동도 안 했다는 걸 부장님도 잘 아실 텐데 내가 왜 대기발령이 나냐고. 노조 밖에서 안 쓴다고 자를 거면 강력하게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조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내가 부러워서 진짜. 아니 그래 사표 쓰라고 쓰지 뭐.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신대리님 식사하러 안 가세요? 신임경 씨 먼저 먹고 와. 신대리님은요? 이건 내 예감인데 말이야. 오늘 부장님이 날 찾으실 것 같거든.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부장님이 왜 찾으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같이 먹으러 가요. 네? 아니 그래도 내가 없을 때 오시면 어떡해. 예비실업자 심 반장. 아니 문어발 기업의 군살빼기 작전에 밀려난 심대리. 내가 뭘 잘못했나 하소연을 해보지만 뭔 뾰족할 수가 있을라구요. 우리 뺑덕이가 날 버리고 도망을 갔네 그려. 뺑바! 이제 그만하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안 불쌍해? 자 그럼 실업자가 된 신대리나 뺑덕어미한테 버림받은 신봉사만 가야 될 길은? 좋아! 그러면 내가 신봉사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도록 하지. 현철하고 어진 곽씨 부인도 저 북망산에 묻어두고 출전대여 심천이도 인당수에 죽였는데 너 같은 여 간다 하여도 내가 못 살리만 마다. 이라 인연아 잘 가거라. 나 혼자 갈란다라. 기껏 생각하는 게 곽씨 부인이나 심청이? 그런 코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씨도 더운데 제가 심청들에서 본 시원한 한대목을 보여드리자. 시흥공사가 그럭저럭 왕성길을 올라가는디 한 곳을 당도하니 물소리가 콸콸 나는지라 신봉사 좋아하라고.
벗어버린 마당에 뺨치고 체면이고 다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당하게? 내 앞에 부인네 들어오거든 저리 돌아들 가시오. 나 어쩌다가 훨씬 벗었어.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꿈.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산유 피라미드라는 단어를 듣고 아찔했었습니다. 언론에 수십 차례 오르내렸던 피라미드 사기가 떠올랐으니까요. 근데 과연 사기일까요? 제 상에 널린 게 돈이라지만 내 주머니 없으면 말짱꽝. 꿈을 찾고 희망 찾는 돈벌쌤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예, 여러분이 돈벌 패밀리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요. 밥좀 만들겠는데. 밥집 아줌마였죠. 자, 싱싱한 배추 한 포기 500원, 500원. 가락꾼 배추 장사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돈벌 패밀리 식구가 되신 후 입금 통장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죠?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봤더니 천원짜리가 만장, 천원짜리가 만! 전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저는 그랬습니다. 2박 3일 동안 돈을 세다가 울다가 웃다가 돈을 세다가 울다가 웃다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예, 이렇게 큰 돈을 받으시고 처음엔 기절까지 하셨었는데 현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죠? 크랜치와 기사 두고 헬스클럽 사모님. 회장님 골프 치러 가실까요? 그래 회장님 룸사랑으로. 그래 회장님 주말엔 하와이 여행으로. 그래. 예, 이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판매 방식은 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을 잘 조직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이 세 사람에게 자성료를 팔 경우 이 사람들이 한 명당 세 명씩을 조직하면 9명이 됩니다. 9명 맞지요? 맞지요? 예, 똑똑하십니다. 이 9명이 3명씩 27명, 27명이 3명씩 81명, 81명이 3명씩 243명,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판매 방식인 곱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3단계 이상, 다시 말해서 3명, 9명, 27명, 81명, 243명 정도를 확보한다면 한 달 수익이 12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조직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아무런 자본 없이 한 사람, 딱 세 사람만 잘 조직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젠 사기라는 생각은 안 드시겠죠? 이제 과거의 괴로운 나날들은 가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돈도 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떨려오지 않습니까? 예, 떨려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이루어보도록 선배님 또 오셨어요. 명신이한테 마지막
내가 부탁을 한 가지 하려고. 또 자성요사란 얘기예요? 아니 꼭 전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냥 가입만 해달라는 거야. 처음 들어오는 가입비는 내가 다 준비해놨어. 왜 저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시죠? 전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지금은 잠시 나와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노조를 만들었을 때 꿈을 저버린 건 아니야. 아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고 묻겠지만은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조합의 힘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선배님이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실 때도 아무런 도움도 못 드렸고요. 그래. 내 개인적으로는 좌절을 많이 겪었지. 운동은 무슨 어느 쪽으로 하면 운동이냐?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당장 활동비조차 없이 허덕이고 뭘 어쩌자는 건지. 내 스스로가 정말 답답하고 안심했지. 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끝까지 버티는 너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100% 자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어렵고 힘들어요. 어, 그래서 내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하는 거야. 아, 저 아까도 했다고 체면 차릴 필요는 없다고 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허물러뜨리는 것보다는 우선 그 꿈과 희망을 지켜나갈 기반도 마련해야 되잖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몇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평등한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민주주의라고 선배님도 자주 말씀하셨죠. 어, 그건 이상이고 현실에서는 돈도 필요하잖아. 나는 말이야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천만 노동자가 모두, 아니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그 판매 조직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조직 상층에 있는 몇몇 사람만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죠. 아니 그것도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 그래. 아, 너는 조직 부장을 맡아봐서 알겠지만 조직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 하물며 말이야 판매 조직을 끊임없이 왁자이 하는 건 정말 삼미칠지경이라고. 야 병수가, 아,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주면 됨지고 그냥 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응? 마지막 부탁이야.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노조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도 삼가해 주시고요. 야 나도 이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말이야 우린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고. 돈을 벌려면 말이야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인정이고 양심이고 다 오려는 거라고. 야 병수가, 아, 우리 그래도 지난날 함께 했던 서원의 믿음이 있잖아. 네가 나 도와주면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끼리만 옳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쓰러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인가요? 그렇게 끼리끼리 자기 조직만 챙기다가 우린 다 같이 망한 거라고요! 명수가 나만 잘 된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나도 돈 좀 모으고 있으니까 모자나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손을 떼세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끌고 들어온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이야. 이제서 내가 손을 떼려면 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일 때문이라면 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어쨌든 진심으로 얘기해줘서 고맙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다양한 각을 잃어버린 헬프자 심. 헬프라는 말은 돕는다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움은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우리의 주인공 시인봉사도 삶의 지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 옷은 헤어지고 배는 고프고 딸이 저물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니 사는 초과가 되었습니다. 자, 심청전의 마지막 대목 봉사 눈 뜨는 장면 어떻게 눈을 뜨지? 심봉사가 심황후를 만나더니 아이고 내 딸 정희가 살아있다니 하더니 눈을 확
전체가 확 보이게 되는 거지. 자, 심청전에서 청이를 만나기 직전에 방아 찢는 장면. 그때요, 멀지 않은 곳에서 동네 부인들 히히 하하 재잘거리고 떨구덩 똥똥 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는디. 아이고 잘됐다. 밥이나 빌어 먹자. 보시오, 보시오. 홍매 메인잔치가는 소경이시오. 잘 보셨소. 밥 좀 얻어 먹읍시다. 밥은 거저 주오. 아, 못 보는 소경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소경이라서 방아를 못 찢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안 하고 공으로 빌어먹자는 생각 때문이지. 아니, 소경이면은 방아도 못 찢는단 말이오. 애기 아주머니가 못 오는 소리가 없어. 처음 보는 남자하고 방아를 찢자니? 그 방아가 아니고 디딜 방아.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비록 공사로 비럭질을 할랑도 일을 해본 적은 없는디? 아니, 자기가 먹을 곡식 자기가 찌어먹는 그 좋은 일도 못한단 말이오. 내가 먹을 곡식 내가 찌어먹는 그 좋은 일? 자, 이렇게 해서 신봉사는 눈들어간 마지막에 제 손과 다리로 노동의 가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배우신 방아타령을 힘차게 불러주심으로써 신봉사 눈뜨는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아 찌으러 갑시다. 미소 동마름의 겨워겨워
문자지? 평화의 상징이라 할 만한데? 평화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자유와 같은 거야. 아니야. 평도 없는 자유는 개인주의를 부추길 뿐이야. 개인주의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잖아. 그만들래. 소음 공예만 공예니?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남한텐 공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짓말 부리는 것도 공예라는 거지? 맞아. 대중문화도 공예고 광고문화도 다 공예라잖아. 먼지 자욱한 빌딩의 옥상 고대한 하루가